여러분, 저 오늘은 제가 생일 주간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면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가지고 찐 급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 1, 2kg 정도는 진짜 한 3일만 관리해도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여행이나 이런 걸 가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브라타 치즈. 그 야구 응원봉 같아. 호박. 착착착. 호박? 수박 같다, 수박. 앞뿌리 포장 달라요. 오늘 저녁밥은 너무 간단하게 먹는 걸 안 찍으려고 했는데 오븐구이 닭 안심살, 김, 곤약밥 100g, 고구마 순 김치 이렇게 먹을 거예요. 김만 있어. 급바 할 때는 첫날 가볍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밤에 조금 배고플 수 있는데 커피를 안 먹어서 빨리 자버리는 거, 그게 중요해요. 하루 이틀만 좀 가볍게 먹으면 되니까 별로 힘들지도 않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은 장 보고 와서 저녁 먹을 거예요. 그 나 혼자 산다 봤는데 포드콘스트님이 콩나물밥이랑 삼겹살 먹는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장 보러 와서 사오려고 합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휴무였어. 진짜 어쩐지 주차장에 차가 많다. 너무 배고파. 어, 기장 한다 그래, 진짜. 이거는 진짜 전화상. 너 좀 가까이 가서 좀 부탁 좀 해줘라. 맨날 제가 불러주는 거. 이렇게 축장 달려드려요. 오늘은 약속이 생겨버려가지고 뭔가 먹고 카페 같은 데 가서 디저트 안 시키기 위해서 빵을 준비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급진급파 시기는 평소보다 좀 배고픈 시기라서 카페 같은 데 잘못 가면은 무조건 디저트 시키거든요. 그래서 빵으로 만족감을 꼭 채워주고 카페를 가면 음료만 시킬 수 있다. 나가서 카메라 켤게요. 워크룸. 사람이 없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날씨 좋으면 바깥에 앉아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이거는 고구마칩이랑 호두전과. 소고기 샤브샤브 시켰어요. 금방 식어. 이거 너무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딸린 거 같아.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거였는데? 맞지? 근데 SNS에 나온 게 있지. 신의하시는 게 있지. 진짜 고소해요. 진짜 고소고 목넘김 자체가 되게 묵직해서 진짜 원래 7, 8월에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8월 끝나기 전에 닭고야만 먹고 살아보기 약간 이런 챌린지를 해서 리뷰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켓 진행했던 그 브랜드에 혹시 고구마 나온 거 없나 물어보고 만약에 고구마 나왔다고 하면은 고구마 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마켓도 진행하면서 그런 챌린지를 해보면 어떨까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맛있어. 곧 저녁 시간인데 슬슬 허기져가지고 바나나 먹으려고요. 오늘 저녁은 목살이랑 콩나물로 콩불 해먹을 거예요.
이것은 곤약밥. 고기 다 익었지? 남았어? 응. 산책하고 오려고 합니다. 다녀올게요. 안 걸을 거야?